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시아투데이 구독자 여러분 그리고 아투TV 시청자 여러분 인사드리겠습니다. 이번 주부터 제가 매주 화요일 저녁 8시에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제가 이번 주부터 좀 변화가 크게 좀 있습니다. 아침 7시 20분에는 KBS 라디오 전격시사 진행을 100분간 하고요. 그리고 제가 진행하는 고성구TV는 오전 11시부터 100분간 합니다. 금요일날은 좀 사정이 있어서 제가 우리 진행자들하고 의논을 해서 화요일날 매주 화요일 8시에 여러분 찾아뵙기로 됐습니다. 제가 진행하던 금요일은 우리 송국권 대표가 맡아주시기로 했습니다. 오늘 4번 방송하셨군요. 제 건강을 걱정하시는데요. 예, 고맙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니까 한 12년, 13년 전에 2011년, 12년 그때입니다. 박근혜 대통령 대선에서 승리할 그때인데, 그때는 뭐 정말 좀 미친 듯이 방송을 했던 것 같아요. 하루에 12개에서 15개 정도를 했던 날도 있었으니까요. 예, 물론 뭐 그때 지금보다는 많이 젊었고, 또 12개, 15개 방송은 대부분 제가 짧게 10분, 15분 패널로 잠깐잠깐씩 나갔던 거라 뭐 지금 제 상황하고는 뭐 단순 비교는 하기 어렵겠습니다만, 뭐 어쨌든 이 방송이라는 매체가 우리 국민들한테 주는 이 영향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의미에서 미디어 정치 시대가 본격적으로 개막된 것이 벌써 10여 년이 넘었기 때문에 뭐 어쩔 수 없이 저도 그렇게 했습니다. 피곤하지 않다 그러면은 거짓말이겠습니다만, 그러나 버틸만 합니다. 늘 여러분들이 계시니까요. 10시엔 뭐냐고 그러셨는데, 연합뉴스TV에서 그 좌파 패널하고 대담하는 패널로 나가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것도 매주 금요일날 밤에 하다가 제가 요청을 해서 화요일 밤으로 옮겼습니다. 저는 오늘 아투TV 진행을 9시에 마치고 그리고 연합뉴스TV로 가서 좌파 패널하고 전국 현안에 대해서 이제 토론하는 시간을 끝내고 하루 일과가 마감 될 겁니다. 제가 뭐 라디오 진행을 오랜만에 하면서 보니까 라디오도 많이 바뀌었더라고요. 다 유튜브 라이브를 동시에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매일 아침 7시 20분부터 100분 동안 하는데요. 9시까지 여러분 그 KBS 라디오 전격 시사 유튜브에 들어가서 그렇게 치시면, 전격시사 이렇게 치시면 제가 진행하는 라디오 방송을 유튜브로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많이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어벤져스 토크 배틀을 위해서 화요일에 진행 맡으셨던 김경국 대표, 김경국 TV의 김경국 대표, 그리고 법승TV의 이승우 대표, 이렇게 두 분 잠시 후에 모시고 대화 나누고 또 여러분들한테 5자 토크, 7차 토크 함께 참여하시도록 제가 질문도 해드리겠습니다. 물론 5자 토크, 7차 토크에서 당첨되신 분들께는 저희 아시아투데이, 종합일간지 아시아투데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정론을 하는 자유우파 대표 언론입니다. 아시아투데이의 3개월 무료 구독권을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오늘 아시아투데이 주요 기사와 칼럼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아시아투데이 주요 기사는 이란 대통령 사망 소식입니다. 이 관련 기사가 2면, 8면까지 있는데요. 라이시 이란 대통령이
동아제르바이잔 주의 산악지대에서 헬리콥터 추락으로 사망했다고 이란 정부가 공식 발표했습니다. 예, 이란 정부는 이 라시 대통령이 헬기 추락 사고로 사망했다. 아무런 차질 없이 국정이 운영될 것이다. 이렇게 밝혔는데, 예, 라시 대통령은 동아제르바이잔 주, 예, 이란의 한 주입니다. 주에서 열린 기즈 갈라시댐 준공식에 참석한 뒤에 타브리즈 정유공장으로 향하던 중 악천후로 바르즈건 인근의 디즈마르 산악지대에 추락했습니다. 헬기에 모두 9명이 함께 탑승했는데 9명 전원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라이시 대통령은 이란의 2인자라고 보통 불립니다. 최고 지도자가 따로 있죠. 이슬람의 지도자, 이슬람교의 지도자인 종교 지도자 아야툴라 하메네이가 85세인데 최고 지도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 권력 서위, 권력 서열이 바로 이 라이시 대통령이었습니다. 이 라이시 대통령은 2021년에 대통령에 취임을 해서 이른바 이슬람 도덕법을 강화했어요. 그래서 히잡 시위 등, 그러니까 히잡을 벗겠다고 하는 여성들의 이 반정부 시위에 대해 유혈 진압을 감독했고, 또 이란 핵 문제와 관련된 미국의 오랜 그 협상이 있었는데 미국과의 핵 협상에서도 강경한 입장을 유지해 왔습니다. 네. 섣부른 정책 발표로 인한 후폭풍이 우려돼서 발 빠르게 차단에 나선 대통령실이라는 기사가 있습니다. 이게 해외 직구 제한 논란인데요. 윤석열 대통령은 직구 논란과 관련된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성태윤 대통령 정책실장은 브리핑을 통해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최근 해외 직구와 관련한 정부의 대책 발표로 국민들께 혼란과 불편을 드린 점에 대해 사과드린다면서 윤석열 대통령은 정책의 사전 검토를 강화하라, 당정 협의를 포함한 국민 의견 수렴을 강화하라, 브리핑 등 정책 설명을 강화하라, 정부의 정책 리스크 관리 시스템을 재점검하라, 이렇게 재발 방지 대책을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례적으로 정부의 발표 후 4일 만에 정부가 이 정책을 거둬들였고 또 사과를 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실이 다시 국민께 혼란을 끼쳐드린 데 대해서 사과한다,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아주 발빠른 행보였는데요. 그만큼 윤석열 정부가 총선 후 민심에 대한 그 민감성, 여론 민감성을 신경 쓰고 있다는 뜻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네, 오늘 국무회의가 열렸습니다. 국무회의에서 해병대원 특검법에 대한 대통령 거부권, 대통령의 제2 요구권이 건의 됐습니다. 국무회의에서의 건의를 받아서 윤석열 대통령은 제2 요구권을 발동했습니다. 그래서 해병대원 특검법은 다시 국회로 넘어갔습니다. 이 사안과 관련해서 아시아투데이는 사설에서 최상병 특검, 이거 수사 경과를 보고해도 늦지 않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22대 국회가 초반부터 난항을 거듭할 것으로 지금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해병대원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제의 요구권을 발동해서 아마도 21대 국회가 회기가 끝나기 전 5월 28일 이걸 재의결할 것 같은데, 재의결하면 아마도 부결이 될 겁니다. 그러면 이제 21대 국회에서의 해병대원 특검법은 이것으로 이제 마감이 되는데,
지금 야권은 22대 국회에서 이 해병대원 특검법을 다시 추진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똑같은 상황이 되풀이될 텐데 그로 인해서 22대 국회는 시작과 동시에 해병대원 특검법이라고 하는 이 타협하기 어려운 이 사안을 둘러싸고 여야 간 강경 대치가 불가피해지는 것 아니냐 이런 전망이 나옵니다. 저희 아시아투데이는 이 문제 관련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해병대원 특검 이 최상병 사건은 정확한 진상을 파악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그럼에도 야권이 관철시키고자 하는 특검법은 수사 경과를 좀 더 지켜보고 그리고 경찰의 수사와 공수처의 수사가 정말 미흡하다고 판단될 때 그때 추진하는 것이 맞다. 지금은 특검법 수용을 압박하기 위한 대규모 장외 투쟁 등 물리력을 행사할 때가 아니다. 지금 야권은 이번 주 토요일 해병대원 특검법 강행을 위한 대규모 집회를 예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치솟는 물가, 대내외 경제 불안 등 각종 민생 현안에 여야가 힘을 모아 능동적으로 대응할 때다. 최상병 사건은 정치적 사안이 아니라 공정하고 엄정한 수사가 필요한 사법 문제다. 여야의 진심 어린 협치를 기대한다. 이것이 저희 아시아투데이의 입장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아주 흥미롭고 의미 있는 칼럼을 하나 제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아시아투데이 칼럼인데 재미정치학자 박재형 씨가 기고한 칼럼입니다. 내용이 조금 그 아카데믹하고 또 길어서 제가 중간중간 좀 해설해가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22대 국회의원 총선거는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결과를 남기고 마감했다. 수많은 중범죄 혐의로 기소된 후 재판이 진행 중인 대표가 이끄는 정당이 대승을 거뒀다. 심지어 파렴치한 입시 부정으로 2심까지 실형을 선고받고 확정 판결만은 남겨놓은 인물이 급조한 비례정당이 돌풍을 일으켰다. 정책과 후보자 면면보다 자신이 속한 진영을 맹목적으로 지지하면서 나타난 현상이다. 한국 정치의 양극화가 얼마나 심각한 수준인지 보여준다. 그래놓고 박재형 박사는 미국의 양극화, 정치적 양극화를 분석합니다. 정치적 양극화가 심화하는 것은 미국도 다를 바 없다. 미국인은 그 어느 때보다 민주당과 공화당의 견해가 명확하게 다르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 공화당은 더 보수적이고 민주당은 더 진보적이라는 이념적 구분이 점점 뚜렷해지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구분이 더 뚜렷해지면서 이제는 같은 정당 내에서도 선명성 경쟁이 벌어지면서 정치적 양극화 극단화가 계속되고 있다는 것이다. 각 당의 지지자들까지 온건파 강경파로 분열하는 양상까지 나타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이 4년 전 취임하면서 미국 국민에게 통합을 호소했지만 개선될 기미는 전혀 보이지 않는다. 그러면서 시카고 대학교의 데니엘 델라포스타의 연구를 소개합니다. 이 데니엘 델라포스타 시카고대 교수가 GSS, General Social Survey를 데이터를 이용해 이렇게 수집을 했어요. 그래서 보니까 외면적으로 연결되지 않은 많은 정치적 문제가 이념적으로 점점 더 상호 연관성이 강해지고 있다는 결론에 경험적 결론에 나온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슈별로 과거에는 이를테면 낙태 반대, 낙태 찬성. 그런데 낙태 반대자는 이른바 좀 진보 성향, 보수 성향입니다. 미국에서는 낙태 반대자는 보수 성향이고 낙태 찬성자는 진보 성향인데 그런데 낙태는 반대하는데 총기 소유는 반대한다.
이러면 총기소에 반대는 진보거든요. 그러니까는 낙태 문제에 관해서는 보수적인 사람이 총기소유에 있어서는 진보적인 견해를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어떻게 됐냐. 여러 빅데이터를 수집해서 경험적으로 분류를 해보니까 낙태 반대자는 무조건 총기소유 옹호. 이런 식으로 서로 다른 이슈가 하나의 이념적 진영 속에서 서로 상호 연관성이 높아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양극화되고 있다는 겁니다. 개인의 어떤 판단이나 선호보다는 진영의 입장을 대중이 따라가는 식으로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예,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되냐면 예전 같으면 좌파와 우파로 나눠져 있어도 어떤 문제에 관해서는 합의가 상대적으로 용이했는데 이제는 일단 하나로 좌파와 우파로 갈라져 버리면 합의 자체가 잘 안 되는 식으로 이렇게 극단화되고 있다는 뜻이죠. 그만큼 사람들 사이에 타협과 협의의 여지가 감소하고 있다. 이게 미국 얘기입니다. 그런데 미국뿐 아니라 세계적으로 많은 이들이 이런 상황을 보면서 민주주의의 정치적 후퇴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정치적 후퇴의 핵심은 결국 소수의 극단주의자들에 의해 정치적 양극화가 계속 심해지고 있다. 이런 겁니다. 얼마 전에 세계 자유민주주의 진영의 그 각국 정상들도 이 가짜뉴스가 민주주의를 심각하게 위협한다고 걱정했는데 이 가짜뉴스야말로 보고 싶은 것만 보는 확증 편향에 빠져 있는 극단적 지지자들에게 새로 잘 먹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 세계의 자유민주주의 국가들이 정치적 양극화 극단화의 위기를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뜻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좀 다소 좀 길고 아카데믹한 부분이 있긴 하지만 아시아투데이의 이 박재형 교수의 칼럼을 여러분들이 꼭 한 번씩 직접 보시기를 권합니다. 이 칼럼에 보면 이제 개딸들의 얘기가 나옵니다. 기존의 견해와 반대 의견에 대한 적대감을 동시에 강화하면서 반대 의견을 접할 기회를 원천적으로 막는 이 SNS 알고리즘의 악영향 때문에 온라인에서 활동하는 이재명 대표 지지자들, 소위 개딸들과 같은 존재들이 이 정치판에서 영향력을 키우게 됐다는 거예요. 정치적 양극화와 극단화가 갈수록 심해지고 소수에 불과했던 극단주의적 감성 집단의 강성 집단의 목소리와 영향력이 언제부터인가 대세가 되고 주류가 된 책임. 이 책임은 1차적으로는 정치인들한테 있지만 더 근본적으로는 그런 정치인을 선택한 유권자들한테 있다. 이번 총선에서 한국의 유권자들은 국익보다 자신의 의원직에만 연연하는 그런 정치인, 정치꾼들을 주로 뽑았다. 그리고 한국의 국민들은 그런 자신들의 선택의 대가를 앞으로 톡톡히 치를 수밖에 없게 됐다. 예,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예, 지금의 정치 상황 아주 답답하고 또 어처구니 없는 이런 예, 현상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데 이 안에 있으면 답답해 하지만 이 구조가 왜 이렇게 작동되는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객관화시켜서 보기가 어려운데 이렇게 미국에서 정치학을 전공한 이런 학자들이 바깥에서 미국과 다른 유럽 국가들과 한국을 비교하면서 이렇게 좀 거시적인 틀에서 분석을 해주면 아 지금 우리가 어디쯤 와 있구나 라는 것을 한 번 더 객관화시켜서 생각할 기회가 되기 때문에 이런 칼럼은 굉장히 의미 있는 칼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꼭 한번 일독 하실 것을 권합니다. 아시아투데이 박재형 박사의 칼럼이었습니다. 오늘 제가 아시아투데이 내용을 전해드리는 데 좀 시간을 많이 썼습니다. 예, 김경국 예, TV의 김경국 대표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법승 TV, 법으로 이긴다 법승 TV의 이승우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셨습니까? 네. 네. 궁금합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얘기부터 잠깐 할까요?
예, 국회의장 내정자 경선 뭐 그냥 쉽게 추미애로 끝날 것 같았는데 우원식이 되는 바람에 예, 더불어민주당이 얼마나 예, 취약한 구조인지가 한 번 더 드러났어요. 겉으로는 이재명 일극체제라고 부릴 정도로 아주 이재명의 강력한 예, 그 지배 구조가 구축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막상 뚜껑을 열고 보니까 이건 뭐 별거 아니다. 균열이 많아도 너무 많다. 뭐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조금 전에 이 박재형 박사의 칼럼을 읽어드렸는데 이 강성 지지자, 이재명 강성 지지자, 개딸들이 우원식을 찍은 89명의 당선인들을 색출하자. 잔존 수박들이다 이러면서. 근데 사실은 그러는 바람에 지지율이 하락한 것 같아요. 지지율이 6% 가까이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이 강성 지지자들은 분에 못 이겨서 그런지 탈당하겠다고 한 만 명 정도가 지금 탈당계를 낸 상태라고 합니다. 자, 이재명이 수습하겠다고 나섰어요. 수습이 될까요? 수습이 된다 동그라미, 안 된다 X. 들어주세요. 된다 안 된다. 예. 네. 이승우 변호사는 수습은 된다. 네, 저는 수습이. 네, 저 들고 계시죠. 네, 저부터 말씀드릴게요. 네, 네. 저는 만 명 탈당하고 지지율 하락했어도 다시 이슈가 생기고 또 전선이 형성이 되면 다시 결집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해서 네. 이게 수습이 안 될 거다 이런 생각이 들지는 않아서 네, 수습이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안 될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장기적으로 볼 때는 우리 이 변호사님 말씀에 동의를 하는데 네, 네. 장기적으로 볼 때는 이게 지금 만 명이지 않습니까? 아. 만 명이 빠져나가는데 일단 천 명만 빠져나가고 천 명에 대해서 탈당을 승인을 하고 네. 나머지 지금 남은 사람이 한 만 명 된다는 거예요. 아직 처리 안 했다 그러죠? 처리 안 한 사람이 예. 한 만 명 된다는데 네. 이 사람들이 만약에 탈당을 끝까지 고집할 경우에는 탈당을 하는 거잖아요. 원래는 보니까 3비인강 이 정도의 탈당 승인을 해줘야 되는 거로 네, 있더라고요. 네. 만약에 이 사람들이 탈당을 하면 1년 이내에 복당을 못하게 됩니다. 아하. 복당을 못하게 되고 또 이번에 여론조사를 보니까 아까 6.1%인가 그랬죠. 그런데 네. 이게 이제 이념 성향이 진보라고 산 사람 응답자는 지금 9.4%포인트가 하락을 했거든요. 예. 하락폭이 더 커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뭐 궁극적으로 가면 이제 또 다른 사건들이 생기고 이렇게 하면 나중에는 또 뭐 수습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지금 당분간은 아마 수습이 힘들 것이다. 아 그래요. 조금 뭐 토론도 해보실래요? 이 제 의견은 이랬는데 네. 이제 듣고 아들, 보니까 네. 김경국 대표 말이 맞는 것 같아요. 밖에서 세 명이 얘기를 좀 했거든요. 예. 오늘 아드님하고 같이 오셨지. 예. 아들이 그러더라고요. 5천만 명 중에 만 명이면 큰 거 아니냐. 5천분의 1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당원 80만 명 중에 만 명이면 큰 거 아니냐. 80분의 1이면 큰 변화가 생기면 수습이 되겠냐. 이렇게 얘기하고, 예. 그럴 수도 있겠다 생각이 좀 들었는데, 저는 수습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사실은 우리 저 이승우 변호사 대신에 그 아드님을 모실까? 저는 이게 수습도 수습이지만 이 만 명이나 탈당을 신청을 했다. 이걸 예. 지금 민주당이 스스로 공개를 했거든요. 이 부분에도 의미가 있지 않겠느냐. 예. 그냥 사실은 이런 부분들은 쉬쉬하고 넘어갈 부분인데 그렇죠. 이 부분을 드러내놓고 우리 탈당 신청이 무려 만 명이나 있었다. 이런 얘기는 제가 볼 때는 이거 저 민주당 앞으로 이제 당선인 22대 국회의원들 그 사람들 가스라이팅 하는 거 아니냐. 아하, 아, 이런 예. 느낌이 들거든요. 그렇죠. 예. 그렇죠. 봐, 우리 이재명 대표 말이 지금 이렇게 당원들하고 일치하고 있는 말이잖아. 당신들 앞으로 당원 투표나 이런 거 할 때 정신 똑바로 차려서 제대로 해. 이런 의미가 있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수습이 쉽지 않을 거다. 알겠습니다. 자, 내려주시고. 저 화면 보이시나요, 두 분? 네. 예. 아니, 우리 세 명 같이 나오죠. 예. 거꾸리야 장다리라고 예전에 그래서 원래는 여기 바닥에 좀 깔았었는데 오늘 안 깔았나 만화가 있었는데 네. 딱 그러네 좀 낮출까요 이렇게 네, 네. 낮췄습니다 네. 예. 자 우리 저 국민의힘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마이크 좀 입 가까이 좀 갖다 대시고요 총선 패배 백서 작업을 하고 있는 조정훈 TF위원장한테 뭐 굉장히 많은 공격이 들어왔었습니다.
들어왔는데, 제가 어제 그래서 고정TV에서 논평하기를, 패배의 원인을 정확하게, 냉정하게 해부하고, 지지 않는 정당으로 다시 거듭나게 하는 것이 전당대회 출마보다 10배 이상 중요하다. 예, 그러니 전당대회 불출마를 선언하고, 더 이상 이 총선 백서가 표류하지 않도록 거기에 좀 집중해달라. 좀 가혹한 얘기처럼 들릴지 모르지만 내가 조정훈 위원장한테 그렇게 주문한다 이랬는데 어제 오후에 진짜 전대 불출마 선언을 했어요. 또 그렇게 빨리 할 줄 몰랐는데. 그래서 적어도 총선 백서 작업을 전대 출마용으로 이용하려고 한다는 비판은 앞으로 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뭐 그러면 사실 뭐 더 비판할 거 별로 없죠. 자, 이것도 하나의 결단일 수 있는데 이 조정훈 전대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총선 패배 백서에 집중하겠다는 조정훈의 이 선택에 대해서 여러분들 한 말씀 해주신다면 어떤 말씀 해주시겠습니까? 5자 토크로 가겠습니다. 5자 토크. 조정훈에게 한마디. 예,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도 함께, 예, 조정훈. 사실은 우리 자유파 진영으로 온 지 1년도 채 안 된 사람입니다. 지난 총선 과정에서 그 시대 전환을 이끌던 조정훈이 국민의힘과 당대당 합당을 했고, 그리고 마포 갑 지역에 출마해서 살아남았어요. 그 총선 직후에 그 총선 패배 백서 또는 총선 백서 작업을 사실은 그걸 감당할 만한 사람들이 별로 마땅치 않은 상황에서 그러면 내가 한번 해보겠다고 나섰고 그래서 당에서 일을 맡겼습니다. 저는 사실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국민의힘이 오죽 못났으면 국민의힘에 온 지 1년도 안 되는 사람한테 이 패배 백서를 맡기고 그리고 또 그 사람을 그렇게 공격을 하냐. 이 도대체 이 얼마나 못났으면 이러느냐. 저는 그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조정훈에게 지금 한마디 하신다면 어떤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까? 오자 토크로 가겠습니다. 들어주세요. 여러분들 댓글 중에 두 분을 선정해서 아시아투데이 종합일간지 아시아투데이 제일 좋은 신문입니다. 3개월 무료 구독권 드리겠습니다. 오다프리 짱 생각 잘했다. 오다프리 짱. 네. 일단 뭐 제가 이제 시험 볼 때 처음에 이제 시험을 되게 못 봐서 변호사 시험 못 붙을 줄 알았거든요. 사법 시험. 근데 이제 저 같은 방에 계신 그 선배 중에 이제 공부를 굉장히 잘하시는 분이 예. 너 오답 노트 만드냐? 말씀하신 거여서 아니요 그랬더니 야 맨날 똑같은 거 틀리면서 뭘 해? 그렇지. 같은 건 안 틀려야지. 그래서 틀린 거는 안 틀려. 네. 예. 똑같은 문제 계속 틀리면 무조건 다 떨어져. 그렇게 얘기해서 아 그러면 오답 노트를 만들어야 되겠구나 하고 붙었어요. 그러니까 조정훈 의원이 지금 오답 노트 만든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답 노트 만들 때 사람 저도 되게 힘들더라고요. 틀린 거 보기 싫잖아요. 그렇지. 또 그거 관련해서 이야기 꺼낼 때마다 사람들이 또 손가락질 하거든요. 자 근데 오답 노트 오답풀이 짱으로 잘했다. 이런 생각에서 오답풀이 짱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네. 예, 진짜 저 공부 잘하는 사람 또는 시험 잘 보는 사람은 그렇습니다. 오답 노트를 꼭 하더라고요. 예, 선거도 제가 볼 때는 일종의 국민으로부터 받는 시험이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오답풀이 잘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생각 잘했다. 저도 아까 주필님 말씀처럼 저도 며칠 전에 방송으로 비슷한 방송을 했었더랬습니다. 아, 그러셨어요. 당신 당장 그만두든가 아니면 백수 위원장을 그만두든가 아니면 출마를 포기하든가 둘 중에 하나는 선택해라. 또 도대체 당신 이 당에 들어온 지 얼마나 됐다고 지금 당신이 지금 저 전당대회 나가서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거냐. 아,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아마 자기도 이제 한계를 느꼈던 것 같습니다. 이게 분명 전당대회 출마한다고 할 때는 홍준표 시장을 만나고 그렇게 할 때는 이철규 의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기대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런 기대를 좀 했었는데 뭐 막상 따지고 보니까 또 그렇게 비전이 없었던 거죠. 어쨌든 그래서 생각 잘했다. 이런 말을 해주고 싶습니다. 그래요. 자 우리
아토TV의 구독자, 시청자들은 어떤 오자를 보내주셨는지 한번 함께 보겠습니다. 맑은 순이님, 이 오자인데. 예. 조정은 배신자는 육자라서 제가 배제하겠습니다. 예, 조정은 화팅. 예, 다섯 점 맞습니다. 굳세게 나가. 너나 잘해라. 현명한 선택. 잘 보셨나요? 정말 잘했네. 예, 굴러온 돌이. 미련 버려라. 자, 미련 버려라. 정말 잘하네. 자, 선정해 주실래요? 저분도 할까요? 네. 네. 그 굴러온 돌이, 예, 뜻은 그렇게 안 쓰셨을 텐데 원래 부르는 돌이 이끼가 안 낀다라는 말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굴러온 돌이 이걸로 정리하겠습니다. 네. 네. 저는 미련 버려라로 하겠습니다. 미련 버려라. 네. 예. 지금은 미련을 가질 때가 아니고 당분간 더 자기 내공에 좀 더 충실을 하고 그 다음에 당이 어느 정도 정착하고 나서 또 네. 다른 뭔가를 욕심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합니다. 미련 버려라. 강호환님 당첨되셨고요. 굴러온 돌이 남기철님 당첨되셨습니다. 두 분 저희 아시아투데이 이메일로 여러분들 주소나 전화번호 주시면 예, 3개월 무료 구독권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전대 출마 여부가 지금 가장 뜨거운 이슈 국민의힘 내에서는 그렇습니다. 출마한다 동그라미, 출마 안 한다 X 들어주세요. 아, 두 분 다 출마한다 쪽입니까? 네. 아, 예, 우리 김경국 대표님. 예, 들고 말씀해 주세요. 저는 사실 지금 한동훈 위원장 그저께 저 직구 문제로 언급하고 오늘도 네. 또 다시 또 직구 문제 오세훈 시장과 다시 페이스북에서 다시 이제 또 뭐 공방을 주고받고 했는데 그 직구 문제 얘기하는 순간에 이미 정치권에서 들어온 것이다. 아,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네. 그리고 지금 국민의힘에서 모든 얘기가 지금 한동훈입니다. 방금 우리 얘기했던 백서라든가 네. 아니면 전당대회 시기라든가 또 뭐 저 전대룰이라든가 이런 모든 부분들을 한동훈 위원장을 빼고는 지금 말이 안 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아하. 그래서 지금 사실은 한동훈 위원장 어떻게 보면 지금 대세론을 향해서 가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까지 들 정도인데 네. 저는 뭐 출마할 것으로 봅니다. 출마한다. 예. 예. 네, 뭐 저도 똑같은 생각이고요. 뭐 오늘 논의 나오는 걸 보니까 이제 유승민 전 의원하고 오세훈 시장하고 직구 문제 관련해서 오세훈 시장이 얘기를 꺼낸 게 제가 볼 때는 굉장히 객관성 있는 이야기를 좀 꺼냈다 생각을 하거든요. 아, 오세훈 시장이? 네, 예, 정부 정책 자체가 그런 안전 인증을 해야 된다. 필요성이 있는데 너무 급격하고 네. 과하지 않느냐. 이런 조정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 자체는 저는 굉장히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네. 이제 그 점에 있어서 유승민 전 의원의 어떤 입장하고 유사한 이제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지만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바로 그 안건에 이제 불을 붙이셔서 나오셨거든요. 네. 그런 내용을 보시면 이미 정부하고 어느 정도 거리를 두면서 이제 이슈를 선점해서 이 당대표 출마를 하시겠다라는 뜻으로 저는 그냥 일으켜서 당연히 나오시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네. 이 해외 직구 논란에 뛰어든 오세훈 시장도 당대표에 나오기 위해서? 아,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대권자로서의 어떤 이미지, 이제, 붙이기, 이런 걸로 이제 생각하신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끼어든 유승민이도 그러면. 유승민도 지금 뭐, 거기 나오겠다고 생각을 굳혀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 그래요? 유승민 전 의원 같은 경우도 사실 이제 기회 폭이 얼마 안 남았거든요. 네. 얼마 없기 때문에 이번 기회를 어떻게 보면 다음 대선을 이제 마지막 기회다. 아,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유승민 전 의원 역시 저도 굳혔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뭐 좀 지켜보죠. 네. 예. 자, 김건희 여사가 150여일 만에 공식 행사에 나왔어요. 캄보디아 총리 이 외교 관련해서 네. 나왔는데 그러나 공개적인 자리는 아니었어요. 예, 공개적인 자리에서 대중 앞에 나선 거는 그 회암사의 법회인데 169일 만에 공개 행보였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한번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들어주세요. 당연한 행보다. 국가자산, 국가유산이다. 네. 아, 예. 국가자산, 국가유산은 무슨 뜻입니까? 네. 저는 그 김건희 여사가 갖고 계셨던 여러 가지 경험 중에 그 박물관, 또 예술 관련된 큐레이터, 또 미술 관련된 조예가 깊고, 그래서 우리나라가 최근에 사실은 윤석열 정부가 시작된 이래로 미술, 전시, 문화, 공연 이런 분야가 굉장히 선진적으로 발전하고 있거든요. 네. 그 점에 대해서는 정부가 자랑한 적은 없지만 제가 봤을 땐 어느 시대보다도 굉장히 잘 이루어지고 있고, 실제 중앙박물관이나 다양한 곳에 박물 전시하는 것을 가서 보셔도 네. 아니 우리나라가 원래 이 정도 수준의 전시 문화 공연 예술 수준을 갖고 있었나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네. 그 이번에 그 진신사리와 관련돼서 반환을 또 받게 됐던 그 문제들을 보면 국가유산이라고 하는 게 문화재가 이름을 이번에 바꿨는데요. 국가유산을 회수할 수 100년 만에 회수했다라고 하면서 굉장히 기쁜 소식을 불교계에서 전하는 그런 메시지였거든요. 네. 자, 그런 뜻깊은 행보가 이어지게 된다면 여러 가지에 대한 어떤 어려움들이 있다 하더라도 충분히 그와 같은 공으로서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국가적 자산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 조계종에서 좀 저 강청을 했다 그러죠. 김건희 여사가 아니 뭐 그 자리에 나가는 것에 대해서 조금 네. 좀 고사를 하니까 강청을 했다 그래요. 그만큼 이 문화재 반환 이 사안 관련해서는 김건희 여사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했다는 것을 뜻하기도 합니다. 자, 당연한 행보다. 사실 언제까지나 뭐 김건희 여사 공식 석상에 안 나타날 수는 없는 일이지 않습니까? 네. 언젠가 나타나야 될 일인데 저는 지금도 늦었다고 생각하는데 네. 어쨌든 오늘도 보니까 저 단독 일정을 수행했던데 우크라이나 아동 그림전 행사에 참석하셨더라고요. 그걸 거기서 생명 존중, 세계 평화 이런 부분들 언급했던데 보기 좋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앞으로도 또 더 활동을 통해서 더 영역 그 폭을 좀 더 넓혀갈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자, 뭐 여러분들 댓글도 뭐 이것이 진정한 영부인 외교다 이런 댓글들이 있습니다. 앞으로 자주 보길 바랍니다. 당당하게 힘차게 하세요. 문재인 회고록에 대해서 한 말씀씩만 써주십시오. 문재인 회고록. 그걸 회고록이 아니고 범죄 자술서다 뭐 이렇게. 아, 이 참. 네,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더군요. 네. 자, 문재인 회고록 한마디로 어떻게 보셨습니까? 자, 들어주시고요. 김정은이 먼저다. 아, 사람이 먼저가 아니라. 예. 그 사람이 한 명만 먼저인지 몰랐습니다. 네. 네, 말씀하세요. 김정은이 먼저다. 예, 사람이 먼저다. 정치가 운명이었다. 변방에서 중심으로. 예. 저는 그 보면서 죄송하지만 변방의 북소리가 좀 많이 떠올랐고. 예. 뭘 중심으로 왔다는 건지 잘 모르겠고요. 예. 그다음에 친명사대주의 때문에 조선왕조가 망했던 게 생각이 나서 조선사를 다시 대한민국의 정통 역사를 조선사 편찬을 통해서 정리를 한번 하지 않으면 네. 도대체 어디로 갈지 알 수가 없겠구나. 그리고 결과적으로 그 사람 먼저다라고 했던 그 사람이 김정은이었구나. 네. 그걸 깨달았습니다. 네. 자법. 방금 말씀하신 김정은이 먼저가 아니고 김정숙이 먼저 아니에요? 아, 그런가요? 네. 내가 제일 잘 나가. 아, 김정은, 김정숙이 무슨 인척 관계예요? 아니, 아니.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꼭 뭐, 저, 학렬이 같은 것 같은데? 정자. 네. 사실 이번, 문재인 정권에 들었었던, 있었던 일들, 사람들이 많이 잊어가고 있었거든요. 많이 그렇죠, 이제, 그렇죠. 예, 특히나 뭐, 타지마을이라든가. 아, 인간이 망각의 동물이야. 예, 이런 부분들, 예. 그리고 뭐, 북한 뭐 외교 이런 부분들 사실 네. 생각을 하기가 싫었던 것이죠. 우리가 생각하기 싫으니까 굳이 제쳐놓고 있었던 부분인데 그 부분을 문재인 전 대통령이 책을 통해서 적나라하게 드러낸 거죠. 네. 저는, 그 책을 보면서 뭐 책을 다는 안 봤어요. 언론 나온 거 쭉쭉쭉 봤습니다만 네. 이 중에 과연 얼마 그 책값이 좀 아깝긴 하죠.
이 중에 얼마나 진실일까 이런 느낌도 들더라고요. 예. 대충 봐도 지금 진실보다는 자기 과대포장하는 부분이 훨씬 많은 것 같은데 근데 그 책을 아마 산다고 해도 읽어질까 싶네요. 그 서점 가서 들춰보시고서는 몇 페이지 보다 접었다는 댓글도 막 있고 그렇더라고요. 아. 네, 그런 얘기 하시는데 저는 사서 불가피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은 들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이제 외교랑 국가안보 관련된 그 대통령의 지위를 하셨으면 사실은 이제 이사 정도 하셨어도 영업비밀 보호 때문에 이런 얘기를 밖에다 꺼내고 이러시면 안 돼요. 네, 삼성이나 뭐 LG 나가신 분들이 이사 임원하셨던 분들이 끝나고 나서 회고록 쓰고 이러지 않으시잖아요. 근데 대통령이 2년 만에 회고록을 쓰신다는 거는 근본적으로 자기 책무를 망각한 행동이다라고 생각해요. 네. 직접 쓴 것 같지도 않던데. 그 뭐 대담이라 하니까 이거 뭐 회고록이라 하기도 뭐 할 것 같아요. 네. 대담록이라 그래야 되나? 어쨌든 뭐 저 제목을 회고록으로 붙였어요. 네. 그래요. 그 김정숙의 타지마할 외유를 최초의 단독 무슨 외교? 네, 배우자. 아, 단독 배우자. 배우자 외교. 네. 어떻게 보셨어요? 단독 배우자 단독이요. 예, 네, 그래요. 그 어떻게 생각하세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리고 단독 관광이죠. 외유가 아니라. 그럼 이게 진짜 특검을 하든지 국정조사를 하든지 이게 외유였는지 관광이었는지 이런 부분도 오히려 밝혀야 되는 거 아닌가. 네. 아, 이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어떻게 뭐 우리가 대충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인도에서 영부인을 그 저 허황후 마을 개장하는데 영부인을 초청해? 그럼 말이 안 되는 얘기거든요, 사실은. 왜냐하면 우리 어디 저 안동에 그러면 아니면 우리 어느 도시에 뭐 프랑스와 무슨 관련된 행사를 한다고 합시다. 그럼 거기서 그 미테랑을 초청을 합니까? 저기 잠깐 저 사진 보세요. 저기 아까 그 혼자 앉아서 찍은 사진을 좀 크게 좀 아니 너무 크, 전체를 다 보여주세요. 저기 보면 사람이 한 명도 없죠. 그러니까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관광지 중에 하나입니다. 뭐 하루에 아마 뭐 제가 세외 보지는 않았지만 수십만 명은 최소한. 올 관광객들을 저렇게 저 시야가 잡히는 저기에 한 명도 지금 안 보이게 만들어 놓은 거 아니에요. 야, 저 뭐 경찰력을 엄청 동원하지 않고선 저게 불가능한 거 아닙니까? 저기 출입구가 있는지 어떤지 모르겠는데 특정 시간을 해서 아예 사람 안 들여보냈겠죠, 그죠? 예. 관광객들을? 아니, 관광객은 없어도 일하는 사람들은 있을 텐데 싹 없잖아요, 지금. 이게 뭐 CG로 만든 것도 아니고 타지마할이 무덤이거든요. 네, 무덤이죠. 네, 무덤이에요. 남의 그 왕비 무덤에서 사실 저렇게 사진을 찍을 뭐 물론 관광지니까 그럴 수는 있는데 저기서 무굴 제국이 망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가서 장소로 사진 찍었을 때 멋있긴 해도 사실은 가서 저렇게 밝은 표정으로 찍을 장소는 아니에요. 그것도 이제 영부인 정도 되신 분이 했으면은 아 저기서 누굴 제국이 슬픔에 왕비를 애도하다가 나라까지 망했구나. 뭐 이런 걸 생각을 하셔야 되지 외유 가셔갖고 즐겁게 사진 찍으실 그런 공간은 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일단 네. 그런 생각이 제일 많이 드네요. 그런 생각을 하실 분 같으면 저렇게 안 갔겠죠. 그러니까 공군 2호기 타고 가셨다며요. 예. 그러니까요. 그렇게 가시고 그냥 2호기가 아니고 네. 대통령 휘장 빡 받아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국회의원들도 임기 말에 외유 가면 욕먹고 지탄당하고 예. 보고서 내고 다 하는데요. 대통령 부인 영부인이 그렇게 단독 외유하게 되면 국고에 관련된 여러 가지 비용을 크게 썼을 거 아닙니까? 이런 행동들이 반복돼야 된다라고 생각하면 민주당이 특검을 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반복되면 안 된다라고 생각한다면 이거 관련돼서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이게 만약에 이제 관광인지 뭐 외교인지는 사실관계를 좀 밝혀야 된다고 우리 김경욱 대표가 그러셨는데 특검을 하든 국조를 하든 만약에 관광으로 밝혀지면 그거가 어떻게 됩니까? 법적으로는 바로 그게 문제가 됩니까? 법적으로 바로 문제가 될지는 법리 검토가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렇게까지 하신 분이 초유의 사태잖아요. 네. 설례가 없습니다.
해외에도 이런 선례가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예. 예. 그래서 이거는 이제 국제적인 선례를 다 검토해 봐야 되는 문제가 되니까요. 이 자리에서 제가 경솔히 말씀드리는 사안을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관광으로 밝혀지면 뭐 국고 낭비 이런 부분 내에서는 충분히 징계가 가능하겠죠. 민간 외교는 아니겠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지금 보면 나가는 게 정치나 공인이라고 해서 다 외교라고 볼 수는 없는 거지 않습니까? 예, 예. 목적이 분명해야 외교가 되는 거겠죠. 예. 그럼 무슨 목적으로 나갔고 해당돼서 진짜 그쪽에서 요청을 한 게 있는지. 근데 그렇게 돼도 사실 외교 안보에 큰 부담을 주는 문제가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 질문입니다. 7자 토크가 됐습니다. 7자 토크. 이 문재인, 이 김정숙이한테 한마디 해주세요. 자, 시청자 여러분, 이 문재인, 이 김정숙이한테 지금 여러분 한마디 하신다면 어떻게 한 말씀 하시겠습니까? 7자로 써주십시오. 7자 토크입니다. 여러분들 7자 토크 해주시는 우리 시청자들 중에 두 분을 선정해서 저희 아시아투데이 3개월 무료 구독권, 가장 좋은 신문입니다. 아시아투데이 종합일간지 아시아투데이의 3개월 무료 구독권 드리겠습니다. 자, 정말 왜 그러세요? 손잡고 감옥 가자. 손잡고 감옥 가자. 뭐 조금 오버한 감도 있는데요. 네. 근데 지금 사실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나 김정숙 씨 지금 드러난 일들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아. 문재인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네. 전사위 서창호 씨 그 특혜 취업 의혹. 그것만 해도 사실은 제3자 뇌물로 아마 검찰이 수사를 한다면 그쪽으로 방향을 잡지 않겠습니까? 맞죠. 아. 네. 그렇게 될 것이고 예. 그리고 또 이제 김정숙 씨 같은 경우는 지금 뭐 다시 마을부터 시작해서 또 청와대 저 뭡니까? 수영강습 아. 수영강습 그리고 이번에 또 드러난 옷값은 뭐 옷값 관봉권은 이미 2022년도 그때 당시에 드러났죠. 네. 그런데 이번에 저 딸 다혜 씨한테 송금한 돈, 네. 송금한 돈 유승화 관장하고 또 누굽니까 그 청와대 직원, 네. 그 송금한 돈이 과연 무슨 돈인지, 그런 부분들은 또 특활비가 아닌지, 네. 뭐 이런 부분들도 다 밝혀져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뭐 조금 오버해서 적었습니다. 손잡고 감옥 가자. 네. 그 보통 둘이 다닐 때는 김정수회가 늘 몇 보 앞장 앞에서 걷던데. 네. 자, 정말 왜 그러세요? 네. 저는 타지마을 자꾸 이렇게 보다 보니까 그 놀아줘 노래가 갑자기 떠올라갖고 그래서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하는데 좀 해도 좀 너무 심하다 생각이 좀 많이 들고요. 그러니까 회고록 내용들도 지금 뭐 언론에 보도되는 내용들만 이렇게 대략 들어봐도 김정은이 좋은 사람이다. 우리가 뭐 관련돼서 통일의 정상을 보지 않았냐. 근데 무슨 정상을 봤다는 건지 도저히 이해를 못 하겠고요. 탈북해서 오신 분들은 딱 한마디만 합니다. 자유민주 통일이 아니면 뭐하러 통일하냐. 차라리 죽여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얘기 못 들었다 그러면 귀머거리죠. 제가 볼 때는. 네. 그럼 북한에 있는 여러 동포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원하는 게 딱 한 가지 아닙니까? 자유로 돌려달라. 더 이상 뭐가 필요합니까? 김정은이 좋은 사람이다 얘기하는 사람은 제가 볼 때는 이 전체 한반도에 몇 분 안 계실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이 어떻게 김정은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까? 그런 문제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인도를 포함해서 인도네시아, 뭐 태국 이렇게 남방외교 한다고 하셨잖아요. 남방외교 하면서 여기 김정숙 영부인은 전 영부인은 인도 가갖고 타지마을에서 사진 독사진 찍고 오시고 문다혜 씨 남편분은 가갖고선 취업해서 타이제트 항공에서 일하다 오시고 그 남방외교입니까 이게? 나라 망치는 거죠.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해놓고서는 외교 안보 잘했다. 변방에서 중심으로 갔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변방이란 단어와 중심이란 단어가 혼동되는 그런 언어적 혼란 속에 빠지는 그런 행동같이 좀 느껴져서 정말 왜 이러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사실 외교 문제만 놓고 볼 때는 변방에서 예. 중심으로가 아니고 네. 중심에서 변방으로 오히려 빠진 거죠. 그러니까요. 뭐 중국 가서 혼자 뭐 혼밥 예. 8끼는 혼밥을 하고 그리고 다른 정상들 간의 외교 행사에서는 혼자 외톨이로 떨어져서 사진도 못 찍고 네. 이게 무슨 중심입니까? 알겠습니다. 자, 내려주시고요. 우리 아트TV 시청자 여러분들의 멋진 댓글 7자 토크 한번 감상해 보겠습니다. 기생충 인생이야. 첫 7자에 두 분이 터지셨네.
기생충 인생이요. 자, 깜빵 갈 준비해라. 돈은 많이 모았니? 지구를 떠나거라. 문재인 가족 특검. 아주 아주 잘했음. 예. 예. 아내 사랑은 최고. 나라 망신은 독점. 함께 손잡고 가자. 정신 차려 김정수. 깜빵으로 고고씽. 꼴깍 그만 떨어라. 범죄자는 감옥해. 정숙 미끄러지다. 대멜다 특검 환영. 김정숙 대단하네. 우리 잘해 묵었제. 갈 곳은 감방이다. 문간에 어찌할꼬. 국제망신 부부장. 다들 이 아까 기생충 뭐라 그랬죠? 인생이요. 인생이요. 어, 다들 오드리님이 짱이라고. 오드리님이 보내신 댓글이거든요. 첫 번째. 너무 세. 임팩트 너무 세. 그래. 그럼 오드리님 상품 드릴까요? 아, 예. 자동 당첨입니다. 아, 자동 당첨. 하나 더 추천해. 오드리님 네. 자동 당첨. 예. 그 다음에 한 분 더 추천해 주세요. 우리 잘해 묵었제. 우리 잘해 묵었제. 수호지심님. 우리 잘해 먹었제. 우리 잘해 묵었제. 그래, 참. 대단한 우리 칠자 토크십니다. 아, 웃음이 터져서 어떡하나? 예, 아이고, 이게 진짜 수습이 안 되네요. 예. 자, 마무리 한 말씀 듣겠습니다. 김경국 대표님. 지금 이제 뭐 오늘 우리가 많은 주제로 삼아서 많은 얘기를 했지만 문재인 전 대통령 일가 비리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속속 드러나고 있는데 사실은 윤석열 정권 접어들어서 초반기에 이런 일이 빠르게 진행됐어야 됐는데 지금 너무 늦게 이렇게 드러나는 그런 경향이 있긴 있습니다. 그렇지만 늦게 시작했지만 속도는 빠른 속도로 일단 빨리 어떤 식으로 되든 빨리 정리를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이성우 변호사님. 네. 제가 생각할 때 지금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문제는 북한에 있는 조선인민민주주의공화국의 그 노예 상태에 있는 사람들의 자유를 회복시키는 노력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유의 억압이 계속 반복되면 그것이 현실이 될 수가 있고 우리의 삶까지도 파괴시킬 수 있는 이 북중러의 전체주의적, 국가사회주의적, 그리고 반동적 체제가 구축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점에 있어서 자유의 가치를 분명하게, 선명하게 드러낼 수 있도록 하고, 저는 그래서 최근에 인사를 할 때, 자유롭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라고 인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유의 가치를 밝힐 수 있는 국민의 힘이 되고, 우리 같이 자유를 지키고 연대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용기 있는 시민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저도 그 한 몫을 거두는데 용기 있고 두려움 없이 뛰어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좋은 말씀입니다. 네. 예, 고맙습니다. 예, 어벤져스 토크 배틀 오늘은 김경국TV의 김경국 대표 그리고 법승TV의 이승우 변호사 예,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예, 마무리하면서 제가 여러분께 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총선 결과가 우리 기대와는 다르게 참패로 났습니다. 예, 개표 방송부터 보기 싫다고 다 끊으셨어요. 그리고 나서 우리 자유파 유튜브들의 순환이 시작됐습니다. 유튜브도 보기 싫다. 다 끊어버렸어요. 구독 취소하고 뭐 후원 취소하고 생방송에 동시 접속자 숫자 뭐 반토막 나고 막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해합니다. 4년 전에 총선 참패했을 때도 비슷한 상황이 연출됐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들의 심정을 120% 이해하면서도 제가 다른 말씀을 좀 드릴게요. 저 문재인이나 이재명이 있잖아요. 대선 지고 난 다음에 좌파들은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재명이네 마을에 더 사람들이 몰려 들어왔어요. 문재인이 기죽을까봐 2012년 문재인 대선 진 다음에 대깨문들이 훨씬 더 많이 생겼어요.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의 입당자 수가 훨씬 더 많아졌어요. 자, 어느 쪽이 진짜 싸우는 사람들입니까? 한번 졌다고 아이고 막 진정나 정남이 떨어져 돌아섰버리는 우리 자유우파와 졌어? 야 그러면 나라도 다시 들어가야지. 졌어? 그러면 안 되지. 나라도 다시 후원해야지. 이런 좌파들, 이 좌파들과 우리 자유파가 싸우면 어느 쪽이 이기겠습니까? 국민의힘을 보면 참 못났다는 생각이 들고, 대통령을 봐도, 윤석열 대통령을 봐도 왜 좀 더 잘 해주지 못할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유튜브들도 보면 말만 번지르르 하고 저것들이 도대체가 정세 분석을 제대로 할 줄 아나, 대안을 제대로 제시할 줄 아나,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등 돌리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좌파들은 절대 그렇게 안 합니다. 수십 년간 저 건국 과정에서 좌파들이 절대적으로 우세한 김일성이 박헌영의 세력이 그 10분의 1밖에 안 되는 이승만 세력한테 졌잖아요. 그리고 나서 포기했습니까? 안 했어요. 대한민국 건국된 2년 후에 전쟁 일으켰어요. 그 전쟁 또 졌어요. 그럼 포기했습니까? 안 했어요. 그 후에도 인혁당, 통혁당, 난민전에서 계속해서 대한민국 전복을 위한 지하당 조직했고, 그리고 체제 경쟁하고 핵무기까지 갔어요. 좌파들이 저렇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우리 자유파의 모습으로는 저 좌파들과 맞서 이길 수가 없어요. 자,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대한민국을 건국한 이승만 대통령, 가만히 앉아서 땀 한 방울, 피 한 방울 안 흘리고 대한민국 건국했습니까? 이 사람 사형수였어요. 5년 넘게 감옥살이까지 하면서 그 젊은 시절에 그걸 버텨내고 그 30대, 40대, 50대를 전 세계를 유랑하면서 독립운동을 했어요. 단 한 번도 꺾인 적이 없어요. 예, 손흥민이 얘기해서 유명해진 그 중꺾마.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이라고 하는 것을 이승만 대통령은 건국 과정에서 보여줬고, 박정희 대통령은 근대화 과정에서 보여줬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우리 자유파는 왜 이러냐고요? 왜? 그래, 선거 한 번에 이렇게 꺾여버릴 수가 있습니까? 제가 오늘 조금 전에 4시부터 한 2시간 가까이 자유파 5대 유튜브 생방송에 참여하고 왔습니다. 저 선거 진 직후에 하자고 그랬어요. 이럴수록 해야 된다. 그런데 뭐 어찌어찌 해서 이제 선거 끝나고도 한 달 반 만에 하게 됐는데, 거기서 나오는 이야기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자유파 유튜브들이 다시 모였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저희 아시아투데이도 비록 보잘것없는 작은 유튜브지만 선거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단 하루도 쉬지 않고 여러분을 만나잖아요. 예, 여러분 꼭 아시아투데이나 아투TV, 뭐 고성국TV 뭐 이거 다시 구독해달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자유파 유튜브 전체가 지금 꺾이기 일보 직전이에요. 여러분들이 없으면 무슨 힘으로 버팁니까?
다시 구독 눌러주시고 다시 좋아요 눌러주시고 그렇게 해서 쓰러진 사람 이렇게 세우고 함께 나가야 됩니다. 아직 전쟁 끝나지 않았어요. 그냥 전투 한번 졌을 뿐이에요. 이 점을 제가 여러분께 부탁 말씀드리려고 좀 시간을 썼습니다. 아트TV 오늘 화요일 보내드린 어벤져스 토크배틀 이승우 변호사 김경국 대표와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정말 감사 말씀드리고 내일도 저녁 8시 아토TV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Welcome to my party. We're just getting started. A life is a dream or a nightmare scarring. Hand me a drink cause I think I'm going all in. Get me a shrink.